시애틀 다운타운으로 들어가는 고속도로인데 보통 이 시간대에는 차가 엄청 막히거든요. 막히는데 오늘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차들이 없어요. 없고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밖으로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시애틀 다운타운 중에서 제일 중심 번화가인데 뉴스에 나온 것처럼 사람들이 확실히 좀 안 보이긴 해요. 지금 이 시간에 사람들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될 점심시간인데 사람들이 지금 현재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고 차도 그래도 좀 한 30% 이상은 조금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한산한 정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옆쪽으로 보면은 레스토랑 밖에 테이블이 있어요. 물론 뭐 추워서 안 나와서 사람들이 밖에서 안 먹을 수도 있는데 보통 점심시간이면은 밖에들 다 나와서 이렇게 먹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가 제일 시애틀 안에서도 제일 번화가예요. 여기가 파이크 플레이스라는 대표 관광지가 있는 곳이라 이곳이 제일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곳인데 오늘 완전히 한산합니다. 평일이라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여기는 평일이든 주말이든 주말에는 물론 더 바쁘겠지만은 평일에도 항상 붐비는 곳이에요. 붐비는 곳인데 여기에도 지금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특히 점심시간이에요. 점심시간인데 사람들이 밥 먹으러 나와야 될 지금 이 시간에 사람들이 이렇게 한산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여기가 지금 시애틀 파이크 플레이스라는 대표 관광지인데 오늘 평일이고 이렇게 비도 안 오고 그런데 지금 사람이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그 파이크 플레이스 안에 있는 스타벅스 1호점이에요. 그래갖고 이 작은 스토어에 사람들이 밖에까지 줄을 엄청 서서 여기서 커피를 마시고 텀블러를 구입을 하는데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람들도 없고 줄이 이렇게 없는 거는 제가 여기 시애틀에 산지한 8년째 돼가는데 처음 본것 같아요. 그만큼 요즘에 좀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밖으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여기가 지금 물을 파는 섹션인데 물이 거의 텅텅 비어서 얼마 안 남았어요. 코스트코에 이렇게 사람이 없는 적이 없었는데 지금 계산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네, 일단 제가 코스트코에 다녀왔는데요. 일단 제가 카메라를 좀 켜고 녹음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많이 쳐다봤어요. 그리고 지금 특히나 아시아인이 카메라를 들고 뭐 한국말로 이렇게 떠드는 거를 사람들이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뭐좀 그냥 웃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이렇게 그냥 쳐다보고 지나가는데 지금 상황이 상황인 만큼 아시안에 대한 인종 차별 같은 그런 게 많이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카메라는 많이 찍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 좀 중요한 섹션에 물이랑 뭐어손 세정제 같은 그런 소독 용품을 쭉 봤는데 일단 물은 홀 섹션에서 그러니까 전체 섹션에서 많이 비었어요. 많이 비었고, 또 물은 계속 지금 들어온다고는 해요. 그리고 이 직원분들이 계속 팔렛으로 그냥 물을 계속 나르고 있는데, 나르는 만큼 사람들이 또 계속 사가고 있어서, 그거는 뭐, 아직까지는 물은 여유가 좀 있는 것 같아 보여요. 하지만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소독용품은 아예 동이 났어요. 보통 코스트코 브랜드죠. 컬클랜드 제품인 그런 제품들이 많이 있는데 소독용품은 이미 동이 났어요. 구할 수가 없습니다. 사우스건 노스건 지금 워싱턴주에서 제가 이 거주하고 있는 동네에서는 이 소독 99.9% 이렇게 소독하는 그런 물티슈라든지 그런 세니타이즈 용품 같은 거는 이제 구할 수가 없어요. 다행히 집에 여분이 좀 있어서 그걸로 아껴서 사용을 해야 될것 같고 물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는 여분이 있어 보여서 다행인 것 같아요. 다행인 것 같고, 고기나 육류 제품도 사실 눈에 띄게 조금 줄었어요. 눈에 띄게 좀 줄었고, 그리고 제일 많이 준 거는
지금 현재 과일 섹션도 좀 많이 줄었고, 육류 줄었고, 그리고 유제품, 계란 이런 게 많이 줄었어요. 계란 같은 것도 많이 줄어 있고, 상황이 계속 악화가 되면 사람들의 심리상 더 사재기를 많이 할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도 이런 그런 사재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때문이라도 미리 준비를 하는 방법도 현재로서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른 쪽으로도 제가 지금 마트를 가보고 있는데 뭐 예상은 똑같아요. 뭐 소독용품은 거기에도 없을 것 같고 이미 미국에서도 손 세정제나 마스크는 이미 품절된 지 오래예요. 지금 뭐 온라인상으로 구하려고 해도 뭐 10개 든 게 뭐 100불, 200불 뭐 이런 식으로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에 팔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현재 구입할 수 없고요. 그리고 손 세정제 같은 경우도 지금 뭐 10개에 300불? 거의 개당 30불 가격에 팔고 있어요. 그래서 손 세정제도 사실상 거의 이제 품절이 돼서 구할 수 없는 상황에 다다랐습니다. 네, 여기는 지금 세이프웨이라는 곳에 왔어요. 그리고 여기 안에는 지금 어떤 제품이 아직까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예상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네, 여기 세이프웨이인데 이쪽도 페이퍼 타월 같은 휴지 종류는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거의 다 나갔어요. 알코올 종류도 다 나갔네요. 다른 마트에 가도 아시안이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뭐 이렇게 찍는 걸 보면은 지금 현지 사정상 그렇게 많이 이렇게 좋게 보는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뭐 하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고, 유튜브 올린다고 하니까 너 유튜버냐고 그러면서 웃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었던 반면에 그냥 보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그 눈초리가 약간 조금 이렇게 곱게 보는 시선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느낌상. 특히나 나이 드신 분들 있잖아요. 이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은 딱 보니까 제가 지나가면 아시안이구나 하고 이렇게 딱 다 쳐다봐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